오늘의 시그널은 동진 세미캠입니다. 시간이 별로 없는데요. 자, 어떤 내용 알아볼까요? 네, 동진 세미캠은 용액을 만드는 소재죠. 한솔 케미칼, 솔브레인, 그리고 동진 세미캠 이런 것들이 용액, 뭐 가스 이런 건 소재입니다. 소모적인 거죠. 장비를 들여온 다음에 부품을 탑재하고 소재를 이 소비를 하면서 공장이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장비 쪽에서 HBM 관련해서 혹은 이 그 고단화라던가 무슨 미세화라던가 이런 수율 경쟁이 심해지면서 수율에 관련된 그런 장비들이 새롭게 탄생을 하면서 새로운 공정들이 이 앞다투어서 공정의 두각을 나타내면서 장비 업체들이 아주 신나는 시세를 펼쳤고 그다음에 이제 공장이 돌아간다고 하니 공장의 가동률이 이제 조금씩 올라갈 것으로 기대가 되니 부품 소재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런 지금 와중에 소재업체 중에서 대표적인 동진 세미캠도 강하게 움직이고 있죠. 지금 삼성전자가 메모리용 EUV PR을 동진 세미캠으로부터 제공을 받습니다. 파운드리용 EUV용 PR은 JSR이라든가 신해철학 같은 일본에게 받고 있습니다. 동진 세미캠에게 나중에 받을 수도 있겠죠. 기술력이 올라가면. 그리고 지금 EUV 포토레지스트 개발 당시에 감광액이죠. 삼성전자 화성 EUV 라인에서 테스트를 진행하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랑 동진 세미캠은 영혼의 동반자죠. 그러니까 마음적으로는 동진 세미캠의 기술력만 올라가면은 파운드리 용으로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진 세미캠의 기술력만 올려주면은 삼성전자 안에서도 지금 포트폴리오를 확대할 여지가 이미 확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은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장비에서 소재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아까 전에 퀄리타스 반도체는 이런 거는 업태별로 나눈 거고요. 그렇죠? 반도체 업종의 형태별로 나눈 거고 반도체 공정에서 반도체 장비 부품 소재 소부장에서 따졌을 때는 장비 부품 소재로 지금 오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오고 있는 흐름을 장비에서 크게 수익을 내신 분들은 소재 쪽으로 가서 기다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것들이 발현되는 초반부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동진 세미캠도 당연히 중간 이상 혹은 중간에 이상은 가겠죠. 그런 면에서 당연히 소재 중에서 한솔 케미칼, 동진 세미캠, 솔브레인 대표주 중에서 하나는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동진 세미캠. 삼성전자의 영혼의 동반자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가격 전략도 살펴볼까요? 네, DIT 아까 전에 보세요. SK 하이닉스 향으로 이렇게 갔죠. 지금 과열권이에요. 월봉 과열권. 근데 소재주의 흐름은 어느 정도입니까? 이거예요, 지금. 동진 세미캠 2020년부터 3년 동안 횡보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거죠. DIT에서 큰 수익을 거두신 분은 이제 욕심을 부리지 말고 이런 데 천천히 들어가 있는 거죠. 순서를 기다리는 거예요. 냉장고를 다 샀으면 냉장고에 들어갈 브로콜리를 사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만약 뚫게 되면 5만 원 이상을 가는 거죠. 5만 원, 5만 5천 원을 간다면 주당 만 원 이상의 수익을 거두시게 되는 거죠. 계속 누누이 말했지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가만히 있는 것도 낫지만 내가 이거를 민첩하게 널뛰기를 할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이걸 가야죠. 초과 수익이 따따블이 날 테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장비에서 큰 수익을 거두신 분은 빨리 동진 세미캠 같은 소재업체에 가셔가지고 박스권 돌파, 상단 돌파, 급등 나오기 전에 매집을 한 다음에 급등이 나올 때 다른 사람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외국인 기관의 이익 실현 매물을 받아갈 때 거기서 같이 실현을 하는 이런 행위를 하시면 아주 안성맞춤일 것 같습니다. 네, 동진 세미캠 길목 지키기 전략 말씀을 해주시면서 5만 원에서 5만 5천 원 목표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